이런 게 이제 러일 전쟁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국권 피탈 과정.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의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죠. 결국 이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싸웠고 이렇게 최후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 다섯 개의 조약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국권 피탈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는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뭐라고 했을까? 어느 편 든다고 했을까? 대한제국의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한 편을 든다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중립선언을 했을까? 우리는 세계 만방의 독립제국이다라고 했었죠. 그에 걸맞게 중립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중립선언을 했지만 일본에 의해서 가볍게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이정서를 체결합니다. 자, 다섯 개의 조약이 나올 텐데요. 각각 두 줄씩 특징들이 정리가 됩니다. 각각 두 개씩이에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든 하나를 더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 이정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상 필요한 것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사실 이거는 중립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하고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병력 수송이라든지 물자 수송에 사용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철도를 놓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 지금 당장 소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참고삼아 써놓습니다. 외교권 제한이 걸립니다. 자, 외교권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한이 걸립니다. 내용은요. 일본의 동의 없이 조약 체결 불가입니다.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일본의 동의 없이 맺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외교권 박탈은 일본이 아예 외교를 대신하는 거고 이건 그 전에 이제 제한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슬슬 일본의 승리로 우세로 돌아가게 되면서 일본이 두 번째 조약 체결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개이자 하나이기도 해요. 1차답게 하나이자 두 개이기도 한 1차 한일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정치입니다. 고문을 둘을 파견합니다. 하나는 재정고문 100만 대 때릴 것 같은 아저씨 메가타 있고요. 재정고문 메가타가 파견되고 또 하나 외교고문으로서 스티븐스라는 아저씨가 파견됩니다. 이 두 아저씨는 각각 뭔가 하나씩 유명한 게 있습니다. 재정고문 메가타 같은 경우엔 시험범위 바깥이긴 합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거래요. 아까 나왔었던 백동화 있었지? 그걸 갖다 이제 일본 제1은행권으로 화폐를 쓰는 걸 바꿔버립니다. 근데 쓰는 화폐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나라 자본이 망해버리는 신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 하면서 유명해진 아저씨가 메가타고요. 그 다음에 외교고문 스티븐스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총 맞아 죽어서 유명해요. 사실 이제 맞아 죽을 짓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망언을 합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이 아저씨가 외교고문으로서 다른 신문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첫째, 대한제국은 행복하다. 국민들은 행복하다. 왜?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어서. 왠지 죽여버리고 싶지요. 두 번째 망언 하나 추가합니다. 대한제국은 행복하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멋진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서.
죽을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장인원과 전명훈이라는 두 분이 이제 그 스티븐스를 죽여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또 그 사건도 되게 신기한 사건이기도 해요. 한날 한시에 서로 합의하지 않은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븐스가 이제 역에서 나오는 걸 보고 총 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총이 고장나서 총알이 안 나서 아, 왜 총알이 안 나가 그렇게 화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나더니 누가 총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스티븐스 보내버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가 이제 러일 전쟁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905년 오게 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자 이제 세계 열강의 세계 열강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조약들을 체결합니다. 이쪽 뒤쪽에다가 좀 참고를 할게요. 일단은 미국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일본은 조선 먹는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어디 이게?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필리핀입니다. 서로 간의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조약을 맺습니다. 1905년에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과도 맺습니다. 자, 아까 제1차 영일동맹 나왔었죠?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2차 영일동맹 체결되고 자, 그리고 역시 일본은 조선, 그리고 영국은 인도 먹는다. 이 두 가지를 서로 간에 합의합니다. 일단 뭐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러시아도 이제 항복하는 조약 맺습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조선 포기죠. 러시아는 조선을 포기하고 기존에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넘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넘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강화조약 맺으면서 그 뒤에 따라있던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인이 결정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니?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제2차 한일협약.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을사조약 되겠습니다. 뭐 잘못된 조약이다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을사조약으로 표현할게요. 이것도 두 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잘 알다시피 외교권 박탈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모든 외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본이 외교를 대신해줍니다. 뭐 손발을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뭐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 요청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조약 위반이라고 왕이 털립니다. 황제가 털립니다. 자, 그리고 외교권을 대행하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초대 통감 누가 왔을까? 왠지 와야 될 것 같은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와요. 그만큼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상 이 당시 일본에서 거의 2인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본이 주력으로 삼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조선 식민지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선 영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통감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만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약들 체결되면서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게 되면서 다른 이것저것 내정에 다 간섭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실상 뭐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나라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조약 체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조약 저항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제 문제들이 따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일단 좀 온순하신 분들, 자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종 고종의 시종무관장, 뭐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영환이라는 아저씨 자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발표되기도 해요. 징징 우는 분들 있습니다. 나라 망했다 징징징 슬프다 우리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몇 년 전에 수능 오류 났던 문제로 유명한 겁니다. 장지연이라는 분이 발표하셨고요. 황성신문이라는 곳에다가 발표한 글입니다. 시일야, 이날, 방성, 큰 소리로, 고성방가할 때 방자야. 그리고 이제 대고, 크게 곡한다, 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라 망했다 징징징이죠. 번역하면은. 그래서 이제 슬프다라고 하면서 글을 발표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얌전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힘으로 저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큰 거 을사의병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에 분노해서 수많은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뭐 의병전쟁 다음번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지만은 이때 뭐 최익현 선생 등 대대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의병장들이 의병 일으키고요. 소규모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을사오적 암살단이 활동합니다.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했던 5명,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한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되게 되는데요. 나철과 오기호라는 사람들이 조직을 합니다. 나철은 나중에 종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주로 이제 폭탄을 설치해요. 그래서 폭탄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이제 뒤에 있었던 얘기 하나. 폭탄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을 갖다 빌려달라고 그때 모 부잣집, 우리나라 최고 가는 부잣집 A 집안에다가 그 집안의 장남한테 야, 너 돈 많잖아. 돈 좀 빌려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남이 돈을 빌려주질 못해요. 돈이 없어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 아버지는 좀 친일 성향이 있는데 아들은 좀 성향이 좀 달라. 사이가 안 좋아서 얘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또 다른 잘 나가는 부잣집 B의 맏며느리를 갖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다가 나철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철은 그 돈으로 폭탄을 사서 폭탄을 어디다 설치할게? 이 집에다 설치합니다. B가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지 큰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죽이라고 폭탄 사라고 돈 빌려준 적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빌려준 거긴 하겠죠. 뭐 이런 뒷얘기도 있었던 을사오적 암살단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더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요. 헐버트라는 아저씨를 파견합니다. 헐버트라는 아저씨는 188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유경공원이라는 최초의 관립학교가 있는데요. 근대식 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사로 왔던 미국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종하고 친해져가지고 고종이랑 커피 친구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서 고종이 몰래 개인적으로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자, 니네 대통령한테 이 편지를 전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자,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 기억나세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엔 무슨 조항이 있다?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있죠. 물론 체결할 당시에는 무슨 나라를 상상해서, 러시아를 생각해서 체결한 거였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침략을 받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그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서로 도와준다라는 조정에 발동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미국은 지금 이미 어떤 상태? 자, 이미 이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도와줄 리 없겠죠. 외교관계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영원한 친구 같은 게 정말 개소리다라는 걸 보여준 예시기도 합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익이 안 되니까. 국가들은 언제나 자기한테 최대 이익이 되는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좀 컸습니다. 헤이그의 특사 파견합니다. 이때 네덜란드 1907년도에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뭐 세계평화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의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제 고종이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사절단은 세 분이 파견되게 되는데요. 뭐 이분들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기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면은 이 세 분의 이름을 합치게 되면은 이상준이 됩니다. 진짜야. 이준이란 분이 가시고요. 이상설이라는 분이 가시고요. 이휘종이란 분이 가세요.
합치면 이상준이지.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예, 파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 헐버트는 무산됐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만국평화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문기자와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했고 물론 이제 참석이 무산되게 되면서 분에 못 이겨서 이준 열사께서는 거기서 순국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외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을사조약 때 외교권이 박탈됐죠. 그래서 이걸 구실로 해서 이것 때문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자, 사건이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궁궐에다 보내버린 다음에 순종한테 일본 애들이 갑니다. 야, 니네 아버지 살아있긴 한데 건강하실까?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 일단 여기 사인해.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네 번째, 한일 신협약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관 정치입니다. 아이고. 일본인 관리를 임명을 해요.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관직에다가 일본인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가 해산됩니다. 니네 이제 군대 필요 없지? 해산시킬게. 후속 조치였고요. 근데 이 군대가 집에 가라고 해산시켜놨더니 집에 안 가요. 어디 갔게? 의병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쪽에도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일들이 많죠. 을사조약, 헤이그 믹스 파견했다. 그 다음에 한 3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한일심협약 다른 이름은 이제 뭐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1907년이 정민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권이라든지 사법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기후각서라고 불러요. 기후년이 몇 년도인지는 잘 계산해 보세요. 기자 들어가면 일단 구자입니다. 1909년도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최종적으로 한일병합조약 이거 몇 년도? 1910년도겠죠? 자, 이것도 역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국권 피탈. 우리나라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총독은 정말 강한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때 초도총독으로 온 게 누굴까? 왠지 그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지만 못 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올 것 같지만 못 오죠. 왜? 암살 죽었죠. 암살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일단 사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요 사이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 이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책에서 그냥 이거 내용들로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게 문제죠. 일단 조약 다섯 개 순서. 자, 의정서입니다. 협약 시리즈보다 강제력이 좀 약해 보이지? 의정서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차 가고 2차 간 다음에 이제 새로운 협약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약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요, 테마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주제들이 두 번씩 등장합니다. 일단 외교권 관련된 거 제한이 있고 박탈이 있지요. 둘 중에 뭐가 먼저겠니? 당연히 제한이 먼저고 박탈로 갑니다. 내정 간섭하기 위한 것들, 고문이 있고 차관이 있습니다. 고문은 사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차관은 직접적으로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죠. 점점 더 강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뭔가 통치하기 위한 기구 통감부, 그 다음에 총독부 두 개가 있습니다. 통감은 외교권만 하는 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권한 강화되긴 합니다만은 총독은 일본 천황 외에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왕 같은 존재가 총독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세트로 해가지고 각각의 내용들, 특히 이제 뭐 군대 예산 같은 경우에 의병 전쟁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특히 이 시기의 일들이, 특히 을사조약 체결 이후의 일들이 서로 연관되는 사건들, 서로 영향 주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들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병 전쟁 얘기 나온 다음에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